왔으면서 왜 그냥 가? 가족들 걱정돼서 온 거 아니야? 그냥 잘 계시나 해서. 다들 잘 계셔? 넌 어떻게 지내? 취직 자리 알아보느라 서울에 있었어. 작은 음악 학원에 취직도 했고. 왜 교향악단에 들어가고 싶어 했잖아. 거길 어떻게 들어가? 내가 누구 딸인지 금방 알 텐데. 미안해.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닌데. 괜찮아. 그만 갈게. 엄마만 보고 다시 올라가야 돼서. 영주야. 아저씨 소식 알고 있어? 아니. 엄마랑 기다렸는데 끝내 안 나오시더라. 아저씨 공장에 계셔. 뭐? 아빠가 공장에 오셨어? 고구마라도 있었으면 좋겠다. 여보, 이러지 말고 제발 나하고 같이 가요. 여보, 당신 오기만 을 기다리고 있다고요. 당신 왜 그래? 우리 집이야. 근데 자꾸 어디 가자는 거야? 여보, 근데 다들 어디로 간 거야? 당신 혹시 공장장 못 봤어? 오늘 재료 들어오는 날인데. 여보, 제발 정신 좀 차려요. 공장 망한지가 언젠데 무슨 재료가 들어온다고 그래요? 망하다니! 공장이 왜 망해?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. 아버지. 승재야. 어떻게 된 거예요?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? 혹시 누구야? 누군데 함부로 남의 공장에 들어와? 당장 나가! 아버지, 내 공장이야. 내가 피땀으로 흘려 세운 공장이라고. 죽으면 죽었지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. 나가고 싶으면 당신들 나가. 아버지 대체 왜 이러세요? 저 성재예요. 아버지 아들 성재라고요. 헛소리지만 쳐. 내 아들 이름은 영식이야. 차영식이라고. 병장 나가. 아, 그럼 다 죽여버릴 테니까. 정말 안 가보실 거예요? 아버지 보고 싶지 않으시냐고요. 내가 왜?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림없다. 할머니, 이러다 영영 아버지 얼굴 못 볼지도 모른다고요. 아버지가 지금 어떤 줄 아세요? 지금 아버지가... 아버지 왜... 어머님. 왜 그러세요? 어머님, 그이가 사라졌어요. 사라지다니. 공장에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? 그게 어제쯤 자꾸 다녀온 사이에 말도 없이. 성재야, 네 아버지 어떡하니? 네 아버지 좀 찾아줘. 네 아버지 좀 잡아, 성재야. 야야야야야야 성재야, 성재야. 야야야, 이 지혜도 안 보여. 아무래도 여기는 없는 게 확실해. 너 사무실이랑 창고를 확인해 봤냐? 네, 사무실에도 안 계세요. 시장이고 터미널이고 이미 다 찾아봤는데. 아야, 대체 이 양반 이거 어디 있는 거야? 아이고 참. 아무래도 아범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자꾸 실없는 소리만 하는 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. 할머니, 이러다 영영 아버지 얼굴 못 볼지도 모른다고요. 그동안 너희들이 고생이 많았어. 아니에요, 어머니.